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 40일 만에 8kg를 뺐고 습관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었지만 이를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 사이에는 실행이라는 엄청난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를 잡았고 이는 억만장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뭐냐? 습관을 차용하는 거였어요. 억만장자들의 습관은 무엇일까? 간단하더라고요. 물론 실행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일 이 저널을 구입을 했고 모든 것들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들의 습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 아니죠. 아침에 5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불을 개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면서 이제 서플리먼트, 즉 영양제 같은 것들을 먹어요. 그 다음에 창문을 크게 열어놓고 이제 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격한 운동을 해서 뇌를 깨워요. 그 다음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 저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저널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저널은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저는 뭐 로이텀사의 블랙 저널을 쓰고 있고 그들의 방식을 차용하고 제 방식을 조금 덧붙여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이번 달에 관련된 거예요. June에 관련된 건데 근데 여기에는 일단 이번 달에 계획이 들어가 있고 날짜가 딱 잡힌 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해비 트래커예요. 왼쪽에 보면 P는 부자의 습관을 한 날에는 이제 여기다가 X를 치는 거예요. 날짜별로. E는 Eating Habit이에요. Eating Right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말하자면은 제대로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어기지 않은 날에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겠죠. G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안한 날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J는 조깅을 한 날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1일부터 해서 달력이 쭉돼 있는데 1일부터 Eat Right 쭉잘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어디서 16일에 흔들렸거든요. 이게 흔들리면은 나머지가 다 흔들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우수수 깨지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먹지 않으면은 잠도 제대로 자는 게잘안 되고 그리고 잘 자지 않으면 하루에 쫓기고 이런 뭔가 딱 돼야지만 다음 것들이 실행이 되는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제가 그날의 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써요. 여기다가 어떤 느낌인지.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거죠. 일에 관련된 거세 가지를 쓰고, 투두리스트를,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세 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느낌으로 살고 싶은지 오늘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써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침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써놓으면 정말로 저녁에 결산해보면 그대로 살았더라고요. 거의 그래요.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냐고 돼 있냐면은 오픈 마인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오늘을. 그 다음에 to be는 구루예요. 저는 뭔가 이렇게 영적인 스승, 내지는 멘토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 받고 저녁에 이거 했어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누군가와 이런 행위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설계한 삶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자, 그렇게 돼서 저는 이렇게 20일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백만장자가 되는 해빗이라고 해서 살아봤는데 아니었어요. 백만장자가 되는 루틴이 아니라 이거는 습관이라는 씨를 뿌리기 위한 비옥한 토지를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은 그쪽으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는 그러한 물꼬를 트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걸 한 다음에 느끼는 게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 제 목표라는 게 있는데 영어 쪽인데 왜 이걸 얘기하냐? 제 목표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게 배운 분들이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예요. 문법책 던져주고 시험 보고 틀리면은 나는 너한테 다 알려줬는데 네가 못한 거야라고 말하는 학교 영어는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문법책에 있는 것들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고 제가 독학한 방법으로 정제해서 가르쳤지만 여전히 안 되는 분들이 있는 제 영어 수업도 실패한 교육이에요. 저는 항상 왜를 생각을 해요. 왜안 되는지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될지를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아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 중에 저이 아이가 처음에 그런지를 파악을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제가 가르쳐본 그 어떤 아이보다 수업 태도가 좋아요. 근데 뭔가 제가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기괴한 느낌을 받았던 게, 제가 이걸 가르쳤을 때 이만큼 가르쳤으면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걸 보고 나서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글을 읽어주고 제가 읽어준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시험을 해봤을 때 이 아이가 제가 말해준 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을 가르쳐도 기억을 못하는 거, 그런 게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줘도 이 아이가 다른 걸 듣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애초에 인풋 자체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인풋은 되는데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 이제 안에서 기억 손실이 일어난 건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풋 자체가 노이즈가 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도 그렇고 이 전에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요. 아이들 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공부한 쪽은 뇌를 개발하는 쪽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았죠. 저도 머리가 좋진 않아요. 기억력 같은 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저를 먼저 바꿔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력들을 훈련하는데, 예를 들어 그래요. 저 벤자민 프랭클린의 13덕목을 얼마 전에 학습을 했거든요.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다 외웠어요. 그냥 하나하나씩 해보면 Temperance, 그 다음에 Silence, Order, 그 다음에 Resolution, 그 다음이 frugality, 그 다음이 뭐였더라? frugality 다음이 industry, 그 다음이 sincerity고, 그 다음이 justice고, 그 다음이 moderation, 그 다음이 뭐더라? cleanliness 다음이 tranquility, 다음이 chastity인가 뭔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걸 읽는 방법은 제가 사전 안 찾아봤어요. 뭔지는 아는데. 그 다음이 이제 humility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외웠는지 이런 방법들이 이 아이는 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기억력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줬어요. 이 아이 너무 많은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고1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를 제대로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학원 가는데 가는데 한 시간, 오는데 한 시간이, 왕복 두 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루에 날려버리면서, 그러면서 버스 안에서 그냥 자거나 내진 친구들이랑 문자했겠죠.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잘못된 판단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말해줬어요. 나 원래 이런 거 기억 못해. 근데 얼마 전에 삼성 가면서 블루베리 농장, 내가 요즘 블루베리 먹으니까 그거 전화해서 가격 알아봐야겠다. 근데 전화번호 한번 봤는데 기억이 나더라. 명상을 하고 난 이후부터 머리를 비우니까 더 기억력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전화기로 직접 그 블루베리 농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걸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010에 그 다음에 2774에 5574예요. 네, 2774에 5574예요. 기억하려고 노력 안 해요. 그냥 외워져요. 전화 걸어서 그쪽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기해하죠. 오, 선생님 진짜 되네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계속해요.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버스 앞에 이렇게 학원 버스 지나가는 걸 봤는데 괜찮은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시험해보고자 전화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학원 전화번호가 뭐였냐면은, 저 그거 보고 나서 기억 안 했어요. 그냥 지금 바로 말하는 거예요. 010이겠죠 당연히. 아 아니다, 010이 아니네요. 010인가? 앞에 번호가 안 써 있었어요. 참고로 국번이나 010 뭐 이게 안 써 있었는데, 무튼 어쨌건 간에 949에 86 86에 그 다음에 뭐더라? 39에요. 예. 아 그러면은 031949에 8639겠네요. 네. 그냥 외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외우는 방법들도 가르쳐주고, 이 아이에게 지금 네가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되는 거다. 너는 지금 기억력을 포장을 해서 이쪽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잊어버렸을 때 새로운 것들을 다시 너의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제가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는 항상 핑계가 많았어요. 선생님이 이래서 숙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오늘은 아파서 못하고, 자주 아파요. 그리고 참고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참아줬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그치기도 했고 그래봤어요. 근데 이 아이의
이 아이가 나중에 쓴 문자들을 둘러봤어요. 이 아이가 이 문자를 썼을 때 뭔가 굉장히 주절주절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많은지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한 문자를 저는 40번을 넘게 봤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주변에 아마.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말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저 자신을 담아보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또 그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제가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 아이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너를 믿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아팠고 나에게 이런 말들을 꺼내기까지 너 마음을 오죽했겠어.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조금씩 바뀌어가면 너는 언젠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 이 아이 정말 믿어줬어요.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요. 이 아이 버스 안에서 제가 준 숙제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법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방법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아이에게 이불부터 개라라고 했어요. 그런 습관들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요. 이 아이는 이 아이를 제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도 절대로 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미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라는 틀이 갖춰져 있고 그 틀은 형상기억학급처럼 계속해서 제가 아무리 바꿔봤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 아이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도저히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원래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특별한 아이였는데. 모든 아이는 다 천재로 태어나요.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평범해지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게 바로 저이고 그게 바로 이 아이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인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잡생각들이 뇌에 노이즈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인지조차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했던 그 루틴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머리에 노이즈가 없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장 또렷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하루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해야 하는 일들, 회사에서 준 일, 내지는 내가 누구로서, 내가 아닌 나로서, 엄마로서가 될 수도 있겠죠. 내지는 아빠로서가 될 수도 있겠고, 직원으로서, 부장으로서, 대리로서, 뭐 자기가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재였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창의적이고 굉장히 옳은 판단들만 내릴 수 있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가장 우선되는 것들이 뭔지는 이 표에 아직 오래 가진 않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 표를 쓰면 쓰고 더 쓰면 더 쓸수록 아마 똑같은 패턴은 반복될 거예요. 제가 제대로 먹지 않은 날, 즉 과식을 했거나 내지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은 날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흐트러져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만큼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디쯤에 살고 계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하나가 깨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가 정말 몸이 너무 가뿐하고 너무 활기가 차서 내가 오늘 와 나 이런 삶을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그 최상의 순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겠지만 그 버전 중에 가장 업그레이드 된 그 버전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전날에 술 먹고 늦게까지 술 먹고 어떻게든 출근해야겠는데 아프다고 말할까 라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어떻게든 가자 해서 출근해서 살았던 그 하루 최저의 컨디션, 이 사이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이 최상의 상태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루틴을 실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나가면은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아져요. 진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아직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많이 이루시기를 항상 바랍니다.